자,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섯 가지 축복.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자, 여기서 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 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주제예요, 저게요. 저 복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2017년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인류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안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을 맨 처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그런가? 진짜 하나님이 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만큼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인데 바로 이것은요. 축복이자 동시에 의무예요. 창세기부터 다섯 가지 축복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쭉 보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요. 그 다음에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두 나무를 가운데다가 갖다 놓으셨죠. 무슨 나무였나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죠. 따라해볼까요? 생명나무, 선악과.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그것 때문에 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궁금하셨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나 궁금하셨죠. 선악과 없으면 우리가 잘 살 텐데 그 실마리가 바로 1장 28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자에게 이 여자를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가요 저 번영하고 축복받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우리 남자 성분이 힘이 센 것 같지만 힘이 약해요. 그래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한 가정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2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은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성취하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두 사람을 짝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신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1장 28절을 복을 누려야 될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유혹하죠. 갑자기 뱀이 등장해가지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궁금했잖아요. 왜 갑자기 사탄이 와가지고 엔동산에서 사람들을 꿰냐? 그것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해물인 거예요. 방해 공작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인 거예요. 맞습니까? 생명나무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나무를 주셨는데 그건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꼬셔가지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진다. 네가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그 얘기인 거다. 그러니까 1장 28절의 말씀을 싹 투입해서 돼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네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건요, 저주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야만 됩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모르고 따먹어버리잖아요.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처럼 되나요? 아니면 더 저주받나요? 저주받아버려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못 받도록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그죠? 사회주의를 만들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임금이 되도록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러 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서로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죠. 남자 여자 관계 깨지죠.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경이 확장돼야 되는데요, 땅이 넓어져야 되는데요,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부끄러워지죠. 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는 거예요. 피해서.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고 연합을 해서 땅을 잘 일궈야 되는데 서로 불신하고 깨어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1장 28절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자에게는 3장 16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잠깐 여기서요. 자, 보세요. 저주가 임했는데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이루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맞나요?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요즘엔 좋죠. 무통분만을 하시니까. 근데 원래는 굉장한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죠? 다스림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자들에게 눌려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고생 많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들도 힘을 내시고. 그런데요, 저주가 풀리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2017년 저주가 풀리길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제 제목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하세요. 할렐루야. 그 서로 화목해야 되겠죠, 그죠? 예? 서로 이해하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도 저주받죠, 그죠? 남편도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가만히 있어도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남자는 쎄빠지게 땅을 갈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3장 22절에 가면,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저주를 내린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물까 하노라 하시고 거기다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은요, 천사의 천사, 이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천사. 여러분들 저기 신천지 아세요? 신천지? 신천지에 가면요, 이 그룹이, 여기 보십시오. 이 그룹이 수루핌이라 해서 천사거든요.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들은요, 이거 이어봐라, 그룹이잖아요, 그룹.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룹을 형성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결 바로 와야 됐죠,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요,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죄 지은 상태가 영원히 가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영원히 가버리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서로 영원히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상태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나무를 저렇게 스탑시킨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해결해야만 영생,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잠깐 스탑시킨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해결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선악과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죄와 저주 사슬 다 끊어버리기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죄가 끊어져버리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명나무 먹는 연습을 자꾸 하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예? 그 말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저주의 말씀을 끊어버리세요. 이 땅에서 묶는 데 한해서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푸는 데 한해서 풀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입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와요. 입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쭉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약속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육과 번성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옵니다. 이제 6장 1절 갑니다. 6장 1절.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사탄 마귀가 또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냐.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죠. 마구잡이로 결혼해요. 그냥 이게 사람의 아들들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들. 천사들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과 마구잡이로 취해서 말이죠. 자식을 낳게 돼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가능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건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된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자손이 나오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사탄 마귀의 자손들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족속들이 바로 아낙 자손, 거인. 네피림 들어봐서 네피림, 거인들.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들도 번성해요. 그들도 어마어마하게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온통 이런 사탄의 자식들밖에 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점탐했을 때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아, 저들을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크고 말이죠. 성도 크고 우리는 뭐와 같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작고요.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거인처럼 거인족이 살았던 거예요.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낙 자손, 거인족 속 사탄의 마귀 자손.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 승리하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2017년 승리하세요. 축복하십시오. 또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시오. 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 따먹으면 그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냥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지금 사탄 마귀가 자기 천사, 타락한 천사를 보내서 자식을 낳고 강성이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죄 짓고 해가지고 홍수를, 홍수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왜 세상에 생명을 다 쓸어버렸을까? 그냥 둬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씨가 말라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간들은요 반신반인이에요. 반은 천사고 반은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뒀다면 큰일 나갔다 싶어서 홍수를 보내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쓸어버리게 되고, 다시 노아의 가족,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봐, 이런 죄악이 관여한 상태에서 쓸어버렸다면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 축복을 나 같으면 취소할 거예요. 나 같으면 좋다. 다시는 없다. 무조건 저주라고, 저주다. 그 복 취소한다. 하나님이 취소했을까 안 했을까요? 취소 안 합니다. 다음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크게 생육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안 좋은 분이에요. 예,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계속 이 축복을 이어가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잘 못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 끝이 없어요. 인간은 죄악은 끝이 없어요. 자, 11장 가보면요. 인간이 또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까불러요.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탑을 쌓자. 우리가 큰 성과 대를 쌓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11장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흙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 없다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번성이죠. 하나님 없는 땅의 충만이죠. 그죠? 하나님 없는 다스림인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그럼 이 언약을 이제 이쯤 하면 버려버리게 말하죠. 그죠? 버려버릴까요? 다시 회복할까요?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12장 가겠습니다. 12장.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 죄악을 짓고 있는 바벨탑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류를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정말 내가 멸망시키고 싶지만 아니다. 나는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인간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읽어요.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을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요새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그건 거예요. 선악과는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따라해볼까요? 법과 복. 복과 법. 두 가지, 두 날개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축원합니다. 법을 지켜야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많으려면 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계속 가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갑니다. 요것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삭 축복.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법 나오죠. 그죠?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을 이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길 축원합니다. 열방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챕터에서 이 얘기하고 마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결국 선악과와 생명나무 얘기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는요 여러분들을 소생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먹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과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느냐.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이 딱 뚫리십니까? 이제 딱 뚫리죠. 창세 이야기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도요 그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출애굽을 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또 남은 생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육하십시오. 따라해볼까? 생육하자.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